와우. 아, 자 그러면 리더님 단체 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데이식스의 이븐 오브 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스, 예스, 예스. 저희가 이제 2년 만에 트위터 블루룸 라이브에 왔습니다. 야. 와, 벌써 네. 2년이 흘렀어요. 그럼요. 원피씨, 저는 2년 전에 왔을 때 기억나세요? 아, 기억나죠. 저희가 그때 아마도 여행이었나? 갔다 와가지고 아마 에피소드를 엄청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벌써 2년이 됐구나. 월드 투어였구나. 월드 투어 하고 우리 네. 잠깐의 이제 휴식기를 갖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트위터 블루룸 라이브를 했었죠. 아, 그렇죠. 사실 저희가 근데 데이식스 이븐 오브 데이로서는 또 처음 찾아뵙습니다. 맞아요. 오늘도 네. 마이데이와 함께 새로운 추억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나요? 늘 마이데이에게 트위터를 통해 매번 응원의 멘션을 받았는데 오늘만큼은 실시간으로 직접 소통하면서 오우. 저희가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실시간! 그렇죠. 오늘 라이브 Q&A를 통해서 마이데이가 저희 이븐 오브 데이에게 궁금했던 이제 모든 것들에 답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미리 질문 보낸 것을 까먹으신 분들이 계시면 지금 실시간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틈틈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 미리 좀 네. 받아본 마이데이에게 받아본 질문들이 있어요. 아, 예. 마이데이가 미리 보내준 질문 Q&A. 빠밤. 네, 그러면 우리 마이데이 여러분들이 저희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미리 보내주셨던 질문들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YK님께서 이번 앨범 마라맛 각인가요? 그렇다면 마라 몇 단계인가요? 전 벌써 중독됐어요. 벌써 얼러람이라고 하셨는데요. 아. 마라탕 잘 드시는지? 마라탕? 와. 아, 요새 매콤한 걸 잘 안 먹어가지고. 전 아직도 네. 마라탕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저도 아직. 아직 안 먹어봤어요? 네. 그게 네. 은근히 배달 음식으로도 맛있대요. 어허. 원필 씨는 먹어봐도 괜찮지 않을까? 궁금해. 그 맛이 무슨 맛일지. 저는 아직도 잘 저는 빵 단계도 못 먹을걸요? 저도 맵찔해가지고. 네. 아예 안 드셔봤어요? 아예 먹어본 적은 있어요. 아, 먹어본 적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영케이 씨만을 위한 답변이네요. 몇 단계인가요? 빵 단계. 아, 빵 단계? 0 단계. 아, 0순이라는 거죠? 그쵸. 아, 그런데 네, 이번 앨범이 몇 단계냐? 아, 0순이죠. 이번 앨범은 아, 그러니까 0순이다. 네. 아, 오케이. 야. 좋아요. 아, 잘하네. 그럼요. 예. 네. 네. 자, 그리고 KS님께서 뚫고 지나가요. 제목이거나 작사의 영감은 어디서 얻은 건지 궁금해요. 제목이 제 예상을 뚫어버려서 신기했어요. 라고 하는데 뚫고 얼마, 지나가요. 네. 처음 들었을 때 어땠어요? 처음 들었을 때? 제목을 딱 처음 들었을 때. 아, 듣자마자 바로 목동에 있는 실탄 사격장을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 가보셨어요? 뚫고 싶었구나. 네. 네. 아, 가봤어요. 아, 가봤어요? 옛날에 성진 씨랑 네. 저 음방 돌 때. 맞아! 그 쉬는 시간에 이제 네. 저거 음방에서 산옥하고 바로 갔다 왔댔어. 사격장 가가지고 네. 총 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인증해서 올리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약간 자극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올렸었죠. 사진을.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뚫고 지나가요 자체는 네. 어떻게 얘기가 나왔었죠, 원필 씨? 뚫고 지나가요? 네. 원래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원필 씨랑 이제 지상이 형이랑 저랑 그 뭐였죠? 얘기를 나누던 도중에 무언가가 좋은데요? 했을 것 같고 좋은데? 했을 것 같은데. 그랬었어. 예. 네.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늘 이렇습니다. 네, 네. 맞아요. 네. 아니,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를 막 그쵸. 하다가 컨버세이션이 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임포턴트 한 거잖아요. 그렇죠. 컨버세이션 very 임포턴트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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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네. 뭔가 그 이 내용 자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나? 아, 뭐 내용 자체는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우리를 뚫고 지나가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대단한 것들이 아닐 수도 있다. 아, 그러니까 뭐 사소한 것들일 네. 수도 있더라도 음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뚫고 지나가고 무너지고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 아, 그러면 네. 사소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삐롱 키줄님의 이제 답변 이제 질문이시거든요. 뚫고 지나가요. 뭔가 기절일 유캠시. 것 같은데 네, 삐롱 키줄님께서 아, 뚫고 기절이. 지나가요. 유캠시 가능한가요?라고 네, 할 그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이거 네. 바로 사소하게 어떻게, 한번 네, 한번 뚫고 한번 보여주세요. 저요? 예. 네. 아, 아니 왜 오늘 MC 아니에요? 지금 세 개. 아, 예. 네, 한번 보여주세요. 아, 네.
아니면 저 리더한테 한번 넘겨. 그래. 그러자, 그러자. 리더가 이런 거 해줘야지. 그러자. 어? 리더 형. 리더는 그래. 뒤에서 이렇게 먼발치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아, 뒤에서 해주세요. 저 뒤에서 아, 우리 앞에 있을게. 바라만 봐도 좋거든요. 아. 네, 한번 보세요. 조심이야. 자, 하나, 둘, 셋, 둘. 뚫었네. 뚫었어. 오, 뚫었네, 뚫었어. 뚫었네, 뚫었어. 고. 고. 고렇게. 고렇게. 고렇게 맛있죠. 예, 지. 지나칠 수도 있던 걸 나 나가 나를 비롯해서 나를 비롯해서 돈이 영케 형이 가 가 잠깐만 가 네 가리지 않고 가리지 않고 와 이건 진짜 가리지 않고 요 아니 아니야 아니에요 가리지 않고 예 다 뚫었어 뚫었어 요 여기부터 저기 있는 마이데이 분들의 마음을 아 요 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뚫! 아니야, 안 시킬래. 뚫고 지나가요. 고! 고막을 뚫어버릴. 뭐야? 지! 지! 아, 욕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네. 지! 지리는 고기. 오우! 네. 지네요. 야, 나! 나옵니다. 나옵니다. 가! 가수 이븐 오브 데이가 요! 요번 7월 5일에 네. 찾아옵니다. 야, 지리네요. 네. 아. 됐죠? 아, 괜찮은 거죠? 됐어. 네, 네. 됐어. 네. 됐어. 네. 그리고 올데이 군님께서 멤버들 모두 각자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앨범을 준비했는데요. 각자 정해진 스케줄 속에서 앨범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나요? 그리고 팬들에게 스포를 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했을 텐데 어떻게 참았나요? 기억나는 아. 스포 있나요? 아. 근질근질했죠. 유키 씨는 뭐 없어요? 기억나는 스포? 아, 저 네. 스포요. 네. 은근히 해왔죠. 저희 그 트랙리스트 나오기 전에 네. 그 제목을 말한 적도 있고. 아, 어, 네. 막 뭐라 그랬지? 누가, 그러니까 어떤 게스트 분이 네. 뭐 말을 크게 했나 노래를 불렀나? 막 와, 성량이 뚫고 지나가요 마이크. 아, 막 이렇게 식으로? 했었고. 아, 맞아요. 그렇지 네. 잘해요. 맞아. 어, 뭐 와 역대급이다. 역대급, 아, 역대급은 맞아. 아, 맞아. 엄청 했어요. 아, 맞아요. 예. 네. 네. 예, 네, 그리고 또 뭐 이런저런 거 했죠. 아, 저도 전 김원필 되게 많이 했어요. 김원필. 김원필. 네. 김원필. 이거는 어? 사실 김원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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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아, 어. 윤동훈한테 아주 좋은 네. 거네. 기, 어, 그러면 김원필. 뭐라? 뭐. 아, 김원필 씨는 뭐 뭐가요? 어떤 스포를 많이 하셨어요? 전 진짜 스포 단 한 개도 안 한 거. 어, 왜 그렇게 관심이 없으시죠?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네. 아, 저희가 관심 별로 없으시죠. 아니, 그러면 다음 질문에 난 스포를 원래 잘 안 해요. 저는. 아, 진짜요? 네, 저는 원래 잘 안 하는. 아, 그럼 오늘 좀 해 줘요. 자, 지금 그러니까, 스포. 렛츠 고. 네. 이미 나온 것들을 제외하고 진짜로요? 어, 렛츠 고.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 근데 이거는 김원필 난 원래 네. 하면 한다고 하면 네. 진짜 다 하고 어, 싶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그냥 가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가. 아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 빨리 다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오늘 네. 오늘 밤에 이제 그게 나올 거거든요. 앨범이요? 스포일러 이제 우리 곡들을 짧게 들려주는 아 트랙리스트. 아. 스포일러 송 이제 네. 그 앨범 샘플러가 나오는 거 샘플러가 오늘 나와요 또?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오늘 사실 다 불러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요? 그럼 지금 다 부르죠 그... 먼저 해봐 누구 먼저 시작해보세요 나! 아, 나! 어, 시작해봐요 제가 할게요 나! 아, 그건 했었잖아 나! 아. 그래요 아, 네, 이맨님께서 이번 앨범의 분위기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음식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아 이번 앨범의 분위기 저는 약간 앨범 전체인 건가요? 뚫고 지나가요 인가요? 어. 일단 앨범으로 해보자 앨범? 네. 와 앨범으로 하면 저 되게 약간 볶음면 볶음면 왜냐면 와 볶음면 왜냐면 아 면까지? 면까지? 뭔가 투면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느낌, 그러니까 앨범 느낌 컨셉이 네. 약간 우리가 그런 그 영화에서 갖고 왔잖아요. 중경삼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걸 갖고 왔기 때문에 뭔가 그런 이미지나 이런 게 볶음면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앨범을 시작할 때는 없었지만 네. 나중에 그게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이 된 그런 느낌인 거죠. 음식이 그냥 먹고 싶은 거 말씀하셔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아 저요. 저 갈비탕. 갈비탕. 갈비탕 먹고 싶어요. 너는 먹고 싶은 거 말해도 돼. 제가 먹고 싶은 거. 네. 그 옛날에 아기 때 불량식품 중에서 그 신호등 아시나요? 신호등 알죠. 신호등.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알록달록하게 희망차면서 다양한 색깔이 있는 뭔가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아니면 아만나 아이스크림을. 난 좋아해. 그거 사바나의 아침. 아 그러면 뚫고 지나가요만 했을 때. 뚫고 지나가 저 아만나 아이스크림요. 아니면 비비빅. 아, 저는 뚫고 지나가요만 보면 불닭볶음면. 은근히 어울려요. 아 근데 상표 막 얘기해도 되죠 여기. 돼. 돼요? 안 돼요? 아 여기. 이미 제가 했거든요. 네. 불짬뽕. 불짬뽕. 아닌가? 아니야 그것보다 아니야 그것보다 좀 더 그러니까 순해. 까만색 빨간색 느낌이 약간. 예. 네. 아, 초록색도 있고 딱 오. 그냥 이거예요.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런 느낌. 그래? 느낌인 다 뚫렸잖아요. 다 뚫려 있잖아요. 다 뚫려 있잖아요. 다 뚫고 지나가요 이거 그냥. 아, 그래서 네, 이거 아, 그래서 너 오지 이거냐? 그래. 네. 진짜로? 의상? 나 이제 알았어. 요 안에도 뭐, 뚫고 그래서 지나가... 뚫고 지나가요. 진짜였어? 아니지. 자, 그리고 룰라바의 옵스프링님께서 장마가 7월 2일부터 온다는데 수록곡 중 장마와 어울리는 곡이 있나요? 와 이거 저는 무조건 뚫고 지나가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뚫고 지나가요 들었을 때 아 약간 뮤비가 어떤 게 비 오는 장면에서 되게 멋있겠다. 잘 어울리겠다. 실제로 도훈이가 이거 안 된 건가? 비가 왔는데 네. 비 맞는 장면이 있잖아. 어 그래 나, 근데, 나온 거 아니야? 이 그게 그 장면인데 네. 실제로 근데 그건 가짜 비였잖아 세트장에선. 아 진짜 비도 왔어요. 아니까 네. 그거를 지금 빌드업하는 중이에요. 근데, 네. 근데? 네. 그래서 근데 얘가 밖에서 나가는 촬영이 있었는데 네. 그날 또 진짜 비가 왔다고. 와, 그날 이제 천둥번개 우렁차게 차가지고. 진짜. 사실... 우렁차게 찼다고? 그러니까 천둥번개가 뭔가 이상한 우렁차게 아니야 우렁차게 할 수 있어. 아 맞아 우렁차다. 맞는 말이야.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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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울리는 곡 다 뚫고 지나가요? 통일이에요? 나는 뚫고 지나가요. 뚫고 지나가요. 아 아니면 뭐. 비극의 결말에서? 어? 내가 뚫고 지나가요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비극의 결말. 네, 저 뚫고 지나가요. 뚫고 지나가요로. 네. 오케이. 예스. 그다음. 피처링 라미님께서 내겐 트로피 앨범은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힘들었던 지난날에 위로받은 앨범이었어요. 이번 뚫고 지나가요를 듣고 청자가 어떤 기분을 느낄 것 같나요? 혹은 청자들의 특정한 생각이나 기분을 느끼길 바라나요? 이것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조금 어렵다. 저는 희망? 희망, 희망찬, 호플리스. 네. 야, 호프를 없애버렸어요. 아, 호프예요. 호플리스는 그건 희망. 보다 적은 일이죠. 그 호프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냥. 네. 오케이. 그래서 보여가지고 괜히 그런 건 줄 알았죠. 네. 되게 쓰러웠어요. 아, 그렇죠. 쓰러서. 그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럼 괜찮았어요. 네. 그 호플리스 네. 같은 그런 그 뚫고 지나가요의 곡인 건데. 아,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호플리스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 그쵸. 이게 나 혼자가 아님을 이렇게 암으로써 그냥, 그 공감을 느끼고 거기 네. 안에서 또 호프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리버스를 주는 거죠, 리버스. 그런 거죠. 네. 이번 앨범에서는 메시지들이 다 네. 약간 진짜 희망적인 것도 많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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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주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파이팅이 넘치죠, 그냥. 네. 이것도 네겐트로피 앨범에서도 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하시는데 네. 이번 앨범도 마찬가지가 그죠? 되지 않을까? 그 저는 되게 위로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 맞아요. 형 가사도 그렇고 저는 되게 좋았어요. 드라이브 하면서도 저는 많이 저는 제가 미리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질투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저만 들을 수 있는 특권? 그렇지 들어야지. 네, 그래서 근데 그치 뭐 힘도 얻으셨으면 좋겠고 맞아요 맞아요 야, 사랑이 좀 넘쳐났으면 한다 넘쳐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What was your reaction when you were proposed with this new type of concept for the comeback? It made many my day shocked and intrigued because of the new type of visual you have brought to us this comeback by Papa Dowoon 파파도우님 이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또 저 컴백한다고 영어로 영어로 보내주셨고 아버지가 또 멋진 분이니까 많이 다니셨거든요.
도훈이가 그렇게 이번 앨범에 아 이거 죄송합니다.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What was your reaction? 리액션이 어땠냐? When you were proposed,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좀 한번 해주면 안 돼요? 응? 음?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아, 아, 아. 어. 그러면 그럼, 일단 제 옆에 어때? 제 뒤에 있는 주황 쿠션을 제 옆으로 일단 내린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네, 좋아요. 이번 그 컨셉을 컴백을 위해서 이번 컨셉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 그리고 화면 안 나올 때 둘이 싸우지 말고. 아니 나 형 방금 겨드랑이 찔러서 방광을 보였어. 와 진짜. 그리고 이제 많은 마이데이 분들이 네. 놀랐다. 놀랐다. 그리고 이번 새로운 그런 비주얼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컨셉이라고 할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에 앨범 작업할 때는 네. 무에서 시작을 하고 아 무 좋죠. 예, 무가 또 그 무국으로 만들면 맛있긴 한데 예, 시원하죠. 야 그렇긴 무국, 한데 예. 예, 시원하게 한번 예. 그 밍밍한 상태에서 일단 네가, 만들기 맛 시작해요. 때문에 그쵸. 네가 무 맛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먼저 해놓고 막 이렇다니까. 예, 그래가지고 네. 그 만들다가 이제 앨범을 만든 음악을 먼저 만든 다음 네. 거기에서 이제 컨셉을 또 이번에 어울리게 네. 이렇게 포장이 된 그런 느낌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번. 어땠어요? 이거 딱 처음 봤을 때 컨셉? 네. 너무 좋겠다. 진짜로. 되게 점 찍혀 있어서 좋겠다. 또 그럴 것 같아. 점점점. 네. 진짜로 너무 멋있을 것 같았고 네. 마음에 들었어요. 원피스 마음에 들었으면 다행이에요. 왜 마음에 들었어요? 뭔가 결과물들도 너무 이뻤고 그죠 과정보다 결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괜찮아 네. 괜찮게 나온 것 같고 네. 뮤직비디오도 맞아요 맞아요 괜찮은 것 같고 이번에 뮤비도 저희도 막 의견도 많이 냈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되게 이번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데이 분들도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아, 기대하고 진짜 좋아하실 있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도훈이는? 네. 도훈이는 질문은 뭐였죠? 그러니까 이번 컨셉 맨 처음 봤을 때 어땠냐? 그랬잖아요. 네. 이번 컨셉 딱 듣고 저는 약간 되게 타이틀곡은 전 드럼으로밖에 생각을 많이 못 해 가지고 이번 딱 듣고 아, 너 이쁘다 했잖아. 네. 이쁘기도 이쁘고 되게 색다른 컨셉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럼 이쁘고 멋있지는 않고? 이쁘고 멋있다기보다 약간 네. 트로피컬하면서 오 트로피컬해요? 그 되게 다양한 색깔이 되게 그 약간 빈티지하게 자, 빈티지하게 트로피컬이라 하면 되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름 청량 막 이렇게 색감이 아니, 화려한 아니, 그런 느낌을 말씀하시는 아니, 근데 그게 트로피컬 중에서도 그러니까요? 약간 좀 익으면 그 색깔이 네. 조금 굵어 아 트로피컬이 네. 익으면? 되게 과일 같은 느낌인 건가요? 네. 과일 다 그런 느낌 아 잘 익은 과일 같다 잘 익은 과일 달달하겠네요 네. 달달하면 탁한? 탁한 재질에 네. 오케이! 아, 뭐가 오케이? 베리님 0KN 원피님께서 이 앨범에서 가장 부르기 힘든 노래는 아 돈을 위해? 이 앨범에서 드럼을 연주할 때 가장 어려운 노래 아 저를 위해 또 질문을 주셨어요. 토프베리님이 이제 저희 둘한테 질문 그리고 도훈 씨한테 질문 따로 해줬는데 이번 앨범에서 가장 부르기 힘든 노래 원피스 뭐예요? 나홀로 집에 아닐까? 나홀로 집에? 나한텐 나홀로 집에 아, 노래만 생각하면은 역대급 네, 그냥 노래만 아 노래만? 그 뭔가 같이 해봤을 때 연주하면서 노래는 나홀로 집에가 제일 어려울 것 같고 아 네. 그것도 그렇네 그냥 노래만 놓고 보자 하면 역대급? 역대급? 이지 않을까? 왜냐면 떼창이 있으니까 아. 나는 떼창 같이 부르면서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네 맞아 숨 좀 빠르게 쉬어야 되더라고요 엄청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부르기 힘든 아 나는 네. 우린 아 아니다 우린도 아닌데 잠깐만 그치 야, 엄청 부르기 힘든 건 없지 않아요 이번에 아 야 이게 아니 아니야 잠시만 아예 그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아니, 아니요 다 어려워요 예 네. 되게 이번 노래 뭐 되게 또 노래 뭐 되게 쉽게 하시나요 노래 되게 쉽게 하신다보네 이거 하지 마요 예 잠깐만 아 재밌어 네가 원했던 것들이 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원했던 것들이
예, 네, 뭐예요? 뭘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뭐예요? 아우, 약간 미친 것 같아요, 저. 아, 괜찮아요. 네, 네. 괜찮아요. 계속 진행해주세요. 아까 이미 뭐 방구 얘기도 하셨고. 예. 네. 아, 방구 뭐 어때서? 그러니까. 한번 어, 그럼 한번 사운드 한번 더 해주세요. 예. 한번 시원하게 한번 가자. 아, 재밌네. 아, 재밌어. 예. 저는 돈이. 네가 원했던 것들. 진심을 담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노래만 부를 때. 예, 그게 조금 가장 난이도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번 앨범에서 드럼. 연주할 때 가장 어려운 노래. 아, 저는 드럼 연주할 때 가장 어려웠던 노래는 러브 퍼레이드. 고민. 아, 맞아요. 네, 러브 퍼레이드가 조금 고민하기에.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플레이가 어렵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플레이는 안 어렵다. 아, 플레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오. 전혀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그만큼 네. 당신이 이제 약간 조금 더 뭔가 뭘 해야 될까? 연차가 되게, 쌓이면서 네. 그게 약간 좀 아 네. 이런 게 되게 쉽게 쉽게 아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손빡 하나도 네. 아. 굉장히 아, 고민하고 아, 어려워하고 아, 그렇다고 들었는데 이게 대가들도 그렇다고 들었는데 아, 하나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큰 그림은 못 봐요. 아, 대가의 네. 위다. 어 그럼요. 아 이게 가시네. 큰 그림을 봐야 돼요. 네, 잘 가요. 그래서 네. 아 괜찮겠지?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도훈이 올레안시 도훈이노 린시. 네. 도훈이님께서 무슨 맛 음료를 먹었나요? 영케이님 거는 맛이 없었나요? 라고 아. 보내주셨. 아 우리 코멘터리 필름 당시에 이제 멤버들 앞에 있던 음료 있잖아요. 아 그죠 그죠. 이때 그래요. 형 왜 한 그렇게 형 한도 안 먹었어요? 목이 안 말랐나 봐요. 제가 네. 이날 네. 아마 피곤했을 거예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저는 커피를 마시고 싶었어요. 아, 아. 이게 차든 네. 이게 달달한 주스든 네. 저는 커피를 마시고 싶었기 아, 때문에. 맞아 맞아. 예, 커피가 아마 여기 그 이제 화면 보이나? 예, 요 이거를 찍는 네. 이 공간에 네. 있었던 거죠. 예, 맞아 맞아. 커피는 여기 있었고. 맞아. 그래서 중간 중간에 마시고. 아 커피를 마시고. 예,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이데이 여러분들이 미리 보내주신 질문들은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네. 아마 지금 아 근데 지금 얘기 나누면서 네. 어, 가릴 수가 없어. 어떤 거래요? 숨길 수가 없어. 뭐를요? 관계를요? 뭐 아까 보니까 그 이제 댓글을 그 살짝 보고 있는데 일단 뭐 방구 하이라고 어, 해줬고요. 방구 하이. 네. 그리고 그 떼창이 있다고. 아아아 이런 것들 아 그럼 어때? 아 그럼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야기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저희를 지금 또 이야기 한 거 보면서 또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겼을 것 같은데 맞아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요. 지금 엄청나게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한번 원필 씨가 네. 그 질문들, 뭐 궁금한 것들, 뭐 아, 이런 아무거나 것들. 다 되는 건가요? 아, 뭐 너 뭐 그거를 한번 고르고 계세요? 그럼 저희는 얘기 한번 하고 있을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구삐롱님께서 나는 이븐 오브 데이에서 뭐뭐뭐만큼은 자신 있다. 단 아. 악기 제외. 난 이븐 오브 데이에서 네. 침묵만큼은 방구 하이. 방구 하이. 예, 어떤 분이 방구 하이라고? 예, 네. 저는 아 방구라 이걸. 어? 이길 수 있겠어요? 아니요. 역대급의 떼창이 있다. 어? 역대급의 떼창이 있다. 우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저는 이브 더 데이에서 뭘로 할까요? 영케이 씨는 이브 더 데이에서 아, 말해줘요. 뭐만큼 자신 있어 해도 될 것 같아요. 성악? 성악. 나! 나! 에이. 저는 아 질문 하나만 뽑는 건가요? 아, 예, 일단 예? 그리고 원필 씨 이븐 오브 데이에서 뭐뭐만큼은 자신 있다. 일단 이븐 오브 데이에서 예. 아 외모? 맞아요. 이븐 오브 데이에서 그렇긴 해요. 우리 그게 어디 나와 있어? 아요 원필 씨가 또 사전에 어디? 답변을 주셔가지고 어디요? 원필 씨는 여기에. 사전에 이븐 오브 데이에서 외모만큼은 자신 있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나머지 두 멤버 여기 들어 있어요. 여기 어떻게 생각하시냐?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원필 씨가 뽑은 아니, 질문. 아 동훈이 이번에 노래 파트가 있나요? 이 앨범에서 아 둘, 셋, 있다 이게 어떤 무슨 질문인 거죠? 응? 동훈이 파트가 있다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있다 앨범에서 응 앨범에서 네. 앨범에서 있다 예. 네. 네. 아 김원피라는 가사가 상상이 안 가요 아 상상 안 가요 도대체 뭐죠? 상상에서 비롯됐을 수도 있죠
아. 그러니까 뭐, 예, 진짜 나오면 네.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아, 맞아. 아, 이게 예. 재밌긴 해요. 예. 반응이 너무 어이가 궁금하네. 없는데 예. 예, 재밌어요. 근데 뭔지 아실 것 같아요. 딱 한 번 듣고 들으면 얘네가 또 이걸로 이랬을 것 같고 예. 별것도 아닌 걸로 또 이렇게 재밌게 논다 이렇게 또 보실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 아 근데 너무 김원필이어가지고 그래요? 예. 오늘 도우님과 원필씨 옷이 굉장히 수박 같아요. 아 어? 맛있겠네요. 소파에서 방구 냄새 난대요 도우니. 아 그래요? 네. 아직 가진 않았어요. 네. 자, 어쩌다 원필이 리더가 된 건지. 아 이게 제가 사퇴를 했어요. 아무래도 좀 더 이제 약간 책임감 있는 원필 씨가 평소에도 이제 되게 그런 뭐요? 이제 잘 그게요. 잘 정신 차리고. 잘 소재 떨어지고. 아 괜찮아 괜찮아. 네. 정신 차리고. 네. 원필 씨가 평소에도 되게 이런 막중한 책임감이 있어요. 팀에 끌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거의 뭐 동아줄 수준이에요. 그냥 우리는 동아줄. 우리가 잡고 이제 전혀 썩지 않았어요. 튼튼한 동아줄. 그럼요. 튼튼해요. 아, 네. 그렇구나. 아주 튼튼해. 그래서 아, 네. 썩은 동아줄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쨌든 그런 존재라고 저는 원피씨한테 뭔가 자리를 넘기고 사퇴하는 편이 맞다고 생각해서 자리를 물러났죠. 잘렸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제가 편할 대로 네. 막 지어내곤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좋을 대로 알아드시고 아, 네. 네. 좀 부탁드릴게요. 야, 네. 네. 그 어느 말도 믿지 말자. 아 그럼요. 아, 오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 네. 언제든지 네. 네.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다시 받아가요. 네. 네. 저, 아 우리 활동 중에 바뀔 수도 있는 거구나.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난 유튜브 대는 것만큼은 자신이 모르는. 난 조용히 있는 거 너무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죠. 그런데 요번 리더님은 조금 네. 그 뒤로 가고 싶어 하시던데. 아 이게 그렇죠. 약간 네. 뒤에서 절벽으로 미는 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그거는 너무하다.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받쳐주는 네, 그런 거 서포트하는 하지만 앞에 나가주세요. 네. 우리를 대표해 주세요. 그럼요. 형. 그럼요. 그러니까 대표해야 될 때는 대표하겠지만 네. 그런 자리보다는 네. 이제 뒤에서 이렇게 멤버분들을 네.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지켜 세워줄 수 있는. 자 그럼 우리를 대표해서 이븐 오브 데이는 어떤 팀이다. 아 좋네요. 이븐 오브 데이는 정말 멋진 청년들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스. 네. 동훈이노 린희님께서 이번 앨범은 멤버들의 큰 도전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더 도전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까요? 그게 뭐든지 응원합니다. 오, 도전하고 싶은 거. 저는 그냥 원피 씨는 음악에서 네. 앨범으로 앞으로 또 이번 것도 진짜 도전이었고 앞으로 뭘 어떤 음악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어떤 가사라든지 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니까 어떻게가 네 번이 나왔어요. 야 그걸 세고 있었냐? 아, 너무하다. 그러니까 아 너무 재밌다. 너 이렇게 하면 네. 어찌됐든 뭐, 센다. 어찌됐든 센다. 금지시켜요. 어쨌든 간에다. 아 미안하다. 어쨌든 간에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음악적으로 네. 계속 도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도 맞아요. 다양한 음악들이 나온 것 같아요. 맞아. 영키 씨는요? 도전해 보고 싶은 거. 네, 도전. 뭐 뭐든지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세상에 안 먹어본 음식이 없는. 맞네 생각을 보니까. 그게 도전 아니었어요? 그 지금 살짝 그거 쉰 상태. 아,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안 먹어본 음식이 네. 영으로 만들어질 그날까지. 근데 그거 안 될 것 같다. 그거 안 될 것 같고 내가 정말 오래 살아야 될 것 같고 네, 그거 말고 음악적으로 저 그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 나중에 네, 언젠가 완전 그 빅스케일로 코러스 분들까지 다 그러니까 뭔지 알... 약간 합창 분위기는 세창? 아닌데 콰이어 느낌으로 그 진짜 막 녹음도 같이 하고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맞아. 아 뭐 뭔지 알 것 같아. 맞아. 막 이제 화음막 정해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거긴 사실 옥타브만 나눠서 이렇게 불러도 엄청 멋있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런 거 한번 직접 녹음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싶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되게 희망찬 노래가 될 것 같네요. 그쵸. 아니면 엄청나게 슬픈 노래일 수도 있고. 그럴까.
그런 거는 언젠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근 몇 개월 안에 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네. 떼창이 진짜 뭔가 가슴을 울리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네. 이게 되게 신기해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냥 모였을 뿐인데 네. 막 괜히 그 건드려 이거를. 거기서도 감성이 느껴지는 건가?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당연히 느껴지죠.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네. 이렇게 그 이렇게 모이는 그게 얼마나 또 아름다운 건지 음악으로 또 표현을 우리가 받지 않았나 네. 다른 음악들을 통해서. 네. 네. Yep. 그리고 이제 뮤비는 다 찍었어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학학님께서 아직 못 찍었어요. 와, 우리 시간이 없는데 내일 모레 나 얼마 안 남았는데 야 큰일 났다. 장난이고요. 네. 다 찍었고 네. 이번에 뮤직비디오 마이데이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뭐냐 이제 영현이 이번에도 영현이는 막내인가요? 아 형이 저는 막내 뭔가요? 하고 싶으면 막내 하는 거고 네. 그냥 알아서 포지션 이번에 저 이번에 중간 할래. 네, 네 중간 마태형. 네. 오케이 그럼 동훈이 막내. 막내. 예? 어? 저 막내 편. 그래 맞아 그치. 어? 어. 아유 약간 놀라야 될 수 있겠는데요? 나도 막내 좋은데. 좋아요. 데이아리님께서 다이어리요? 데이아리요? 데이어리. 데이어리님께서 뮤지컬 라디오 예능에 앨범 준비까지 각자 바쁘게 달려온 서로에게 칭찬 한마디씩 해주세요. 그리고 팀 생활을 아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누구부터? 네, 내가 먼저 할게. 네. 동훈이는 네. 우리 동훈이는 언제나 형들 사이에서 짓궂는데 되게 짓궂잖아. 네. 그리고 끝. 그 안에서도 너도 짓궂어서 너무 좋고 아, 굴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 사이에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고 마치 이제 그 정말 우거진 그 속에서 이렇게 우거진 이렇게 막 숲에서 도훈이가 이렇게 피어나주고 있잖아. 야. 그래 너무 고맙고 네. 도훈이 드럼 항상 너무 진짜 그 중심을 또 마찬가지로 잡아줘서 고맙고 네. 너가 없으면 무너지는 거니까 밴드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잘 명심해두고 네. 있어줬으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는 나와 함께 나의 장난을 너에게 정말 많이 치는데 맞아요. 너가 그걸 다 받아주고 예. 심지어 그걸 맞받아줘서 너무 고맙다. 지금 그 여기서 얘기? 그거를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아, 고맙다고. 그러니까 너는 도훈이는 항상 이렇게 네. 도훈이도 우리에게 웃음을 많이 주니까 그럼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이렇게 웃음 많이 주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해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도훈이. 좋은 점이 참 많네요. 네. 그럼 팀생활 오래 하면서 뭐 느낀 서로 배워주면 장점은? 아니, 당신 아, 이거 이제 영태 형에게 가야죠. 그렇게 가야지. 아, 세 가지 얘기한 거. 아, 또야? 그래, 도훈이 씨한테 배울 점. 배울 점? 도훈이에게 배울 점? 도훈이에게 배울 점은 아니? 되게 자기가 그 이제 도훈이에 대한 그런 너의 드럼적인 네. 거에서 진짜 최선을 다하잖아. 연습도 그렇고. 아, 그럼 그치.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완전 난 두 손 두 발이 아니라 그냥 내 없는 두 손 두 발 그냥 다 엉덩이까지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로 얘는 진짜 멋있는 사실 책임감이 엄청나. 진짜 멋있는 그래서 리더랑 참 잘 어울렸는데. 그리고 언제든지 진짜로 네. 들을 수 있으니까 네. 아니요 딱 한마디만 하면 바로 내줄 수 있거든요. 괜찮아요. 다시 맞고 싶지 않아요. 네. 그리고 도훈이가 항상 또 팀장을 하면서 팀장? 도훈이도 이런 평화를 되게 중요시 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되게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도훈이는 또 편한 이런 분위기? 분위기 또 향상하는 걸 되게 네, 맞아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도훈이에게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덕담을 이렇게 새해 같네요, 꼭. 그럼 저도 윤기 씨한테 칭찬 한마디 하고 장점 세 가지. 칭찬 한마디. 아, 칭찬 한마디였구나. 네. 아, 난 칭찬 세 가지인 줄 알아가지고. 저는 윤기 씨는
이게 칭찬이에요. 무서운데 되게 멋있는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서 진짜 지금까지 한다는 걸 다 해냈어요. 그래서 진짜 멋있는 약간 그 되게 충분합니다. 좋습니다. 기대가 되는 좋아요. 앞으로 기대가 되는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좋다. 도훈이의 기대를 받아서 웃겼다. 너무 기분이 좋다. 배우점. 진짜 엄청난 책임감. 이 형이 진짜 대단한 책임감, 좀 진정한 책임감을 생각하고. 그리고 예. 일단은 모든 상황에서 뭐 자극적인 면보다는 좀 더 뭐 약간 되게 다 같이 이제 막 이제 되게 분위기를 되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든 거 같아. 야, 원피리가 이걸 한다고? 나를 맥 짚었어, 맥. 원피리가 아니, 맥을 그 진짜. 손목 위로 짚어? 그리고 이제 확실히 자기 관리가 진짜 철저하고 그리고 이제 멤버들도 되게 많이 생각해주고 진심으로 이게 확실히 배울 점이 많죠. 나도 거기에 동의해. 맞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나나 아, 한번 해주세요. 원피스. 아, 원피스 왜? 나 있구나. 아니, 원하질 않아요. 왜? 나 있구나. 나 있었구나. 예. 네. 오케이, 한번 해주세요. 아유, 뭐 칭찬할 거 한두 가지 아니죠. 네, 원필이 잘 생겼죠. 애교 많죠. 웃음이 아주 예쁘죠. 물 마시는 거 봐. 물 마시는 거 저 나왔어요. 너무 예쁘고 그리고 귀가 아주 또 복스럽게 생겼고 그리고 눈이 아주 그냥 초롱초롱하고. 오케이, 이제 내 차례 뽑는다. 오케이. 그리고 사실. 또 성격도 사실 제가 굉장히 배우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인 게 동글동글하죠. 이게 긍정적인 게 맞아요. 이 시간 되게 좋다.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를 그냥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는 긍정적인 게 아니라 그럼요. 자신을 믿는 정도? 그럼요. 그리고 우리 팀을 믿는 게 와, 진짜로 이 친구랑 함께라면 뭐든 헤쳐나갈 수 있겠다. 모든 우리가 함께라면 저 봐, 저 눈빛 봤어요 저거? 여태까지 잘 헤쳐왔잖아. 파지름 마인드. 에? 파지름? 마인드 아니에요? 뚫고 지나가는 마인드. 근데 진짜로 저 믿음 가득한 눈빛을 보고 있으면 저도 갈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신. 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직 칭찬 더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착해요. 봐봐. 자, 무슨 장난을 해도 너무 착해요. 네. 그러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데이식스가 있기 때문에 N 마이데이가 있기 때문에 N 우리가 여태 쌓아온 그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멋있다. 네. 네. 확실히 리더 같다 이제. 네. 그렇습니다. 자, 난 나다 5959님께서 곡을 만들 때 시작을 어떻게 하신 편인가요? 예를 들자면 일단 모여서 잡담을 하다가 어느 주제로 흘러가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도 해볼까 하고 주제를 정한 후 멜로디 정하고 가사를 쓰는 편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니에요? 응? 답을 같이 해주신 거 아니에요? 이분께서 질문과 동시에 근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네.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거의 뭐 한 3, 4시간 말씀하실 때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넘어갈 때도 있죠. 그러니까. 근데 요번에는 비교적 그 어떻게 하신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앨범에 관련된 얘기가 더 많았어요. 그치. 네. 원래는 네. 그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이 진행되다가 그런가요? 앨범으로 좋은데 하고 가져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집중을 했었던 맞아요. 오로지 이것을 위한 대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죠. 이거 뭐 노래마다 다 다르긴 한데 주로 멜로디 먼저 정하고 맞아요. 가사가 정해지죠. 맞아. 제목이 먼저 나왔던 곡들도 있고 제목이 먼저 나왔던 곡들이 뭐 있었지? 제목 먼저 나온 게 예뻤어. 아 예뻤어요. 그게 이번 앨범... 예뻤어가 멜로디 전에도 예뻤어 먼저 나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예뻤어도 그렇고 이번에 뚫고 지나가요도 아니었나? 아니었어요. 제목이 나중에. 아 나 홀로 집에는 제목 먼저 정했고. 근데 주제는 달라. 먼저 얘기했었고. 그리고 네가 원했던 것들은 완전히 멜로디에다 그냥 입힌. 맞아. 제가 맞아.
언젠가 한번 써보면 좋겠다 yep. 생각했던 그런 주제였고 우린 은? 어떻게 멜로디 나오고 우리는 주제는 우리가 정하고 맞아 멜로디 쓰기 전부터 이야기하고 그 감성을 담아서 맞아. 불렀다 네. 그리고 역대급은 네. 아 러브퍼레이드도 거의 정하고 그쵸 시작했구나 네. 맞네 역대급은 전에 생각했던 것과 그 대화를 통해서 나온 거의 콜라보레이션 yeah. 네. 그렇습니다 메모리네요 예스 글로리0공삼님께서 네. 앨범 준비 말고도 뮤지컬, 라디오, 각종 프로그램 등으로 모두 쉬지 않고 활동하셨는데 쉬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바로 하고 싶은 것은? 원피스는? 이틀 기절 3일 기절 원피스는? 네. 나는 뭐가 있을까? 그럼 집에서 네. 쉬는 거? 맞아요 저도 이거 많이 생각해봤는데 쉰다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해봤는데 그치 요즘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귀찮다 생각하는 그 마인드로 그냥 하루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쉬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간 근데 엄청 중요해요 맞아요 네. 오히려 쉰다고 아, 쉬는데 뭐하지? 이러면 더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진짜로 휴식을 취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자이식스님 엔딩 요정 각자 포즈 공약 하나씩 말해주세요 엔딩 요정? 이런 거 엔딩 요정 나 몰라 아 받아볼까? 받아보자 받아보자 이렇게 정해주 나 받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의견들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나 받으면 할 수 있어 난 아이디어가 진짜 없어 이런 거 도훈이가 아이디어 진짜 기가 막힌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댓글로 뭘 하면 좋을지 한번 써주세요 엔딩 포즈? 뭐가 있을까? 원피스 잘한 거 있잖아요 뭐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당신이 진짜 잘하죠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뭐 어느 상황 어떤 때 했든 안 했든 네. 원피스가 어떻게 하는데요? 원피스가 진짜 잘해요 원피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막 어떻게? 아 이거 봐봐 이러고 아, 저기를 보고 한번 진짜 잘해 되게. 혀 막 이렇게 하나 그렇게 하자 내가 혀를 언제 아 되게 원필이가 혀를 그거는 예. 다른 거 그냥 본 거 같아 어 그래요? 근데 너 진짜 잘한다 그렇게 지금 한 것도 아 난 그렇게 못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당신은 정말 찰떡이네요 아 근데 이거 좀 어렵긴 한데 뭔데요?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찌르기 이거 안 돼 왼쪽을 눈 감고 오른쪽 볼 찌르기? 응 왼쪽 눈 감고? 와 진짜 안 되네요 일단 네. 치명적인 건 전 왼쪽 아, 진짜 안 되는구나. 왼쪽 눈을 못 감아요. 아 진짜요? 오른쪽 눈은 되는데. 네, 지금 까무셨는데. 왼쪽이 아 되네. 네. 아 되네요. 왼쪽 눈 감고. 근데 볼 찌르기도 동시에 돼요? 응, 이거 안 돼? 이걸로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 안 되는 사람 있어요? 나 잘 안 돼요. 이건 너무 이게 안 된다고? 네. 말이 안 되잖아. 뭐 눈 감는 신용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네. 경련이었는데요 눈에? 네, 진짜 어려워가지고 이게 정말 착해요 네. 너 방금 진짜 안 된 거야? 그러면 앞으로 원피스는 그 눈 감고 네, 그거 한번 해보자 네. 우리 중에서 원필이만 되니까 아 그러니까 네. 원피스가 엔딩 멘트, 엔딩 요정을 그걸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싫어요 다른 거 할래 물구나무 속에 아이솔레이션 하기 아이솔레이션이라 함은 뭐냐면 몸을 분리시킨다라는 의미예요. 아. 분리. 그냥 떼서 그냥. 이게 바로 아이솔레이션. 그냥 떼버려요. 네. 오케이. 예, 필홍투님께서 데키라에서 짜짜 박박 꽉꽉 배워서 게스트분들에게도 신나서 알려주는 영디 실생활에서도 짜짜 박박 꽉꽉 쓰고 있는지 궁금해요 뭐야? 만약 쓰고 있다면 다른 멤버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안 쓰고 있다면 왜 안 쓰는지 궁금해요 2호대 컴백 짜짜 박박 축하해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저 몰라요 짜장 알려주세요 자 짜장 들으셨죠? 쓸 리가 없죠 박박 그리고 제가 짜짜 박박이 뭔데? 자 짜짜 짜짜가 한 단어고 박박이 한 단어예요 오? 짜짜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짜증날 땐 짜장면 울지 말아요 짜장면. 말고 그럼 박박 긁는다 네. 어색한 상황이다 네. 박수 칠 때 박수 받아라 네. 아 박수 칠 때 박수 받아라를 줄여가지고 네. 야 박수 친다? 그러니까 봐도 이런 느낌 몰라 짜짜가 진짜고 네. 박박이 대박이래요 왜?
예, 뭐 뒤에 글자 두 번 해가지고 하는 건데. 아, 아. 예, 저는 안 씁니다. 안 쓰니까 모르겠죠? 왕왕은 뭐예요? 예, 안 쓰고 있다면 왜 안 쓰는지 궁금하다고요. 왜 안 써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안 쓸 리가 없. 아니, 쓸 리가 없지 않아요? 이유도 안 쓰는 이유. 그래, 이상해요. 그래서 이걸 쓰시는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저는 좀 이상해요. 짜짜박박? 어, 네. 되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귀여운데? 아니 귀여운데. 짜짜박박. 어 멋있다. 짜짜박박. 아까 이게 야 그걸로 하면 다 이상해. 아니 뭐 다. 야 와 진짜 대박. 이거는 다 이상하지. 아니 그러니까, 그래. 와 대박. 와 이거 박빵 맛있어. 괜찮은데? 괜찮아. 어 미안해. 짜짜박박. 야 대박이네. 역대급인데? 뭐 이거랑 짜짜박박 여기 좀 이상하잖아. 아 짜짜박박 되게 강아지 이름 부르는 거 같지? 짜짜박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가? 어 약간 뭔가 느낌이. 아 저는 발음하기도 네. 더 쉬우면 하겠는데. 예. 네. 아 그 아니면 그 줄였으면 또 쓰겠는데. 예. 네. 예 예를 들면 보조 배터리를 보배라고 하는 뭐 어. 그런 느낌으로 줄이면 뭐 이게 보배 아니야? 어? 아 보빠야? 보배 아니야? 보조 배터리 보배죠. 사실 저는 보조 배터리 빠충이라고 있었거든요. 보조 배터리. 배터리 아니야? 네. 그거는 충전기. 네, 저는 빠충으로 아, 맞다. 알고 있었는데. 빠충? 아, 빠충도 많이 썼지. 그 배터리 충전기. 형 덕분에 보배로 알고 있어요. 네. 아니 보조 배터리. 아니 그 얘는 그 보조 배터리 자체를 네. 빠충이라고 부르더라고. 어, 저 빠충인 줄 알았어. 그렇지. 지운 거지. 아니, 근데 충전기는 따로 있는 아, 잠깐, 거잖아. 배터리 충전기라고 알고 있었다고? 빠충, 아니 그렇게 네. 모르고 있었다고. 아, 뻑가충. 응. 그건 뭐야? 그건 뻑가충 몰라요? 네? 뻑가충. 버스카드 충전. 아, 아, 아. 이걸 모른다고? 아, 미안해. 아, 발음이 아, 뻑가충. 아, 버카충. 이거 안 썼어? 아, 그랬구나. 이거 안 썼어요? 아, 아 이거 뻑가충 얘기했었다고? 버스카드 뻑가충. 충이. 야, 뻑가충 하러 가자. 아, 아, 충이 그게 아니죠. 버스카드 충전. 아, 버스카드 충전. 이거를? 어, 귀엽다. 옛날에 스피또 해 가지고 이제 보조 배터리 보리? 네. 빠충 보빠 보빠? 응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 응 어어. 보배라고 하네요. 보배 맞아 요즘 다 보배라 하더라고요. 네. 보배? 너무 어? 잠깐만 보 보빠지 보빠 보빠? 하지만 보빠의 물음표를 어, 빠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가 보조 배터리를 빠충. 빠충이라고 해? 빠충 되게 되게 재미있는 아 미안해 어? 되게 약간 어? 뭔가 그런 이런 거 있대요. 뭐. 보배 있음 빠충하게. 아 보조 배터리 있어? 배터리 충전. 배터리 충전하게. 아 그래 어. 이게 맞아 빠충 다 써. 빠충 동년배다. 그럼 벌레충 말고. 아 저도 벌레 약간 그런 줄 알고. 네, 마이데이 식스 뉴욕님께서 북어버스 시리즈가 끝나고 정해진 컨셉이 없어서 더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었다고 이건 했는데, 진짜 맞아. 정해진 컨셉에 맞게 곡을 쓰는 것과 자유롭게 작업할 때의 장단점이 궁금해요. 뭐라고요? 북어버스 시리즈가 끝나고 네. 정해진 컨셉이 없어서 더 자유롭게 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정해진 컨셉에 맞게 곡을 쓰는 것과 자유롭게 작업할 때의 장단점이 궁금해요. 일단 정해졌을 때 네. 정해졌을 때 장점 뭘 쓸지 알겠어요. 단점. 아, 뭘 쓸지 알겠는데 그거를 여러 개 써야 돼요. 아, 아, 그러네. 그게 어렵지. 어떻게 풀어내야 되냐. 정해지는 그거를. 느낌이냐, 아니면. 아니면 그냥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그러니까 네. 방금처럼 네. 둘 다 어려워요. 어려운 건 다 어렵고 네. 좋은 건 다 좋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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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러면 왜냐하면 더 좋은 쪽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 그것만 하면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가지고 아, 이렇게 그러니까, 또 밸런스가 딱 그렇구나. 네. 그래요. 예. 원피스는 어때요? 저는 둘 다 아, 근데 더 북어버스 시리즈는 사실. 그때도 쓸 때는 사실 뭐 힘들 때도 있었지만 네. 주제를 정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진짜 힘들긴 힘들었지만 네. 우리가 북어버스로서 이렇게 많이 쌓아온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장점들을. 그럴까요? My answer. Sorry. 예, 지금 내가 무슨 스토리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 맞아요. 네. 아, 근데 나 진짜 좀 그 오랜만에 좀 재밌는? 네. 좀 재밌진 않. 그러니까. 아, 재밌지 않아요? 재밌지가 않아요? 야, 이거 걸렸어요, 윤도훈한테. 야, 지금 재밌지가 않다. 윤도훈에게 이런 거 걸리면. 마이데이와 소통을 하고 있고 트위터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재밌지가 않다. 야, 재밌지. 이거는. 아는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너무 싫네요. 아, 네, 여러분들께 재밌는 있어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아, 자, 그럼 이 질문은 그냥 못하겠다. 잠깐만! 좋은 질문이 왔는데요? 뭔데요? 김필님께서, 김원필님께서, 김 넘버 원, 필님께서 작사, 작곡을 직접 하는 이유가 있나요? 와, 재밌다. 다행이다. 직접 하는? 예. 네. 이제는 직접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제는 더욱더 그렇게 우리한테 있어서 더 그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곡을 써왔으니까 이제 우리의 색깔인 곡,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아무리 다양한 장르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의 그런 향이 나잖아요. 향. 우리가 만들었다는 그 네. 분위기가 있잖아. 그렇죠. 우리의 색이 이제 생겼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분들의 곡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쓰지 않고 하기에는 이제는 약간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마이데이 분들도 그렇고 이제 우리를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뿜어내는 그런 곡을 기대하시고 이제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그럴 텐데. 멋있다.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뿜어내는 분위기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뿜어내는 곡이라고 하는 게 좀 좋다. 그냥 뭔가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 이야기를 형들은 직접 써서 그걸 노래로 표현하잖아요. 우리 이게? 이야기가 아닐 때도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표현하고 네, 그러니까, 싶은 반응. 우리의 네, 표현하고 그, 싶은. 네. 네. 근데 저는 오히려 네. 그 언젠가 그러니까 늘 언제 나는 아니고 네. 언젠가예요. 그 받아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라고 아. 사실 생각을 하긴 했어요. 아. 네. 이분들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그런 거를 사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와서 또 느끼는 건 커버 우리 입장에서는 커버 느낌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떨지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긴 해요.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예, 형들은 되게 약간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어우 이렇게도 왔네 이러면서 되게 맞아, 많이 느끼실 거예요. 프로젝트식으로 해보자 뭐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 아닌 사람도 있고. 자 그럼 이번 앨범에서 가장 작업하기 힘들었던 노래 혹은 합주하기 어려웠던 노래 한번. 합주하기 어려웠던 노래?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러브 퍼레이드. 아니다 그건 합주하기 힘들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 사실 드럼이 어려운 거랑 합주가 어려운 거랑 또 다를 수도 있죠. 맞아요, 맞아요. 다르지. 저는 뚫고 지나가야 할 것 같아요. 아, 저도 뚫고 지나가야 할 것 같아요. 예, 그 왜요? Me too. 예, 그 피아노랑 기타랑 나도. 막 그 맨 마지막 후렴에 그 뒤에 후주라나요? 이 부분이 되게 바운스를 제가 잘 살려야 다들 좀 약간 들으면서 쉽게 할 텐데 맞아. 저도 약간 좀 살리기 어렵던 것 같아요. 그게가 묶기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기본 리듬 자체가 네. 뭔가 스트레이트하지 않고 맞아요. 바운스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뚫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일단 합주는 나도, 제일 어려운 맞아요. 것 같고 원피씨도? 네. 아 맞다 원피씨도 많은 어려움 겪었잖아요.
작업하면서 어려웠던 거는 작업하면서 어려웠다? 어떻게 말해 만큼 힘들진 않았어요. 아. 저는 어떻게 말해가 그냥 여태까지 중에 가장 힘들었고 아직 그거를 넘을 만한 네. 그건 진짜 예. 한 곡으로 놓고 봤을 때 없습니다. 야.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일렉 기타를 잡게 됐습니다. 아, 맞아요. 이거 그쵸. 얘기했었나요? 여기서 처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돼요? 말로 하는 거는 이제 처음인데 다 알고. 아, 그래요? 네. 아. 트랙 리스트에 그 일렉트릭 기타 바이. 예. 근데 네. 이게 제가 쓴 기타들이 어떤 기타들이냐라는 질문이 사실 오늘 많이 보여 가지고 제가 뮤비에 사용한 그리고 뭐 합주할 때 들고 있는 그리고 녹음할 때 쓴 기타 이렇게 세 개가 네. 다 달라요. 달라 다른 기타로 아 진짜 아 저 몰랐어요. 예. 그쵸 그래서 예. 뮤직비디오 때는 막 이제 아 그래서 근데 이 모든 기타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제 기억에 기타가 한 대인가 있었거든요. 예. 어디 지금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가지고 일단 저한테는 그 좋은 기타가 없고 예. 해가지고 전부 다 우리 성진이 형한테 빌렸습니다. 아 예. 우리 성진이 형이랑 네. 성진이 형 협찬. 네, 성진이 형 협찬 들어와가지고 성진이 형이랑 얘기하고 네. 또 빌려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진이 형. 성진이 형이 과연 이걸 보고 있을지 모르겠네. 네. 형, 나도 과연 나도 좀 쉽게 볼 수도 있어. 에이, 정말 가능성이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믿음이에요. 네, 맞아요. 0%라고 생각해요. 0에서 더 깎여도 돼요. 없다고 뭐. 뱉지 마시고 물 뱉으면 안 돼요 그거. 네, 진정 그 비싼 물이에요 그거.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오케이. 뭐가 오케이예요 다들. 아 네. 어쨌든간에 안 했어. 오케이. 네, 이제 뭐. 늘 앨범이 나오거나 이제 저희 콘텐츠가 나올 때 뭐 트위터로 이제 가장 먼저 소식을 드리는데 이번 라이스룸이 앨범 관련해서도 트위터 블루룸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쵸, 영케이 씨? 아,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이야기하다가 많은 것들이 네. 새어나왔을 거예요. 그만큼 또 즐거운 시간이었길 바라고 맞아요. 이번에도 너무너무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마이데이의 큰 사랑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응원의 힘으로 이번 활동도 한번 잘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앨범이 나오기까지 진짜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쵸. 저희 소식은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가장 빨리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day6official 계정 놓치지 마세요. 아, 예. 그럼 원피 씨가 리더잖아요. 마무리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오케이. 네. 벌써 야 1월 달을 지나 2월, 3월, 4월, 네. 5월, 6월을 거의 끝났고 6월이 이제 7월이 되었는데 와 진짜 2021년 반이 지나갔습니다. 야 많이 지났네요. 여러분들 벌써 올 한 해 반을 무사히 네. 잘 보냈잖아요. 네. 남은 2021년도 무탈하고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븐 오브 데이의 미니 2집이 다음 주 월요일 What? 다음 주 월요일 What? 화요일도 아니고 수요일도 아닌 월요일 우와! 시작을 그래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6시에 발매되니까요. 네. 무더운 여름 이븐 오브 데이와 함께 날려 보내시길 바랍니다. 야 그러면 원피 씨 지금 네?
보고 있을 성진 씨에게 리더로서 아. 네, 메시지 한번. 아 리더 대 리더였어. 네. 리더 경진이 형 빨리 휴가가 나와서 우리 밥 한 끼 먹으면서 소소하게 얘기를 나눠보자. 건강 조심하고. 건강 조교 조교 조심이래요. 지금 조교인가? 예. 네? 성진이 형 되지 않았나? 아마 어. 그럴 거예요. 하여튼 성진이 형 잘. 성진이 형 밑에 있다라면 힘들 거예요. 되게 편하게 편한 분위기 속에서 진짜 잘 이끌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진짜 화이팅. 좋아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앞으로도 열심히 달릴 이븐 오브 데이 많이 기대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인사는 그래도 우리 리더 형이. 그럼요. 네, 네. 할게요. 자, 정말 그러면... 이번에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이분. 이븐오브데이는 이번 여름에도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븐오브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하나 만들어야겠다. 안녕. 바이.